저는 하루를 좀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고 싶어서 일어나자마자 이 아침밥을 꼭 챙겨 먹습니다. 뭐랄까 이 아침밥을 안 먹으면 하루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저는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당연하게도 지치고 능률이 막 떨어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잡니다. 그 낮에 자는 쪽잠 30분이 남은 하루를 진짜 활기차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처럼 저는 나만의 페이스를 좀 유지하기 위해 이런 사소한 습관들을 365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보니 이 모든 건 밸런스. 나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 방해받지 않고 불협화음이 되지 않기 위해 저는 이 밸런스에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브랜드 역시 조금은 진부하지만 이 괄호 안에 매 시즌 어떠한 주제와 목표를 갖고 밸런스를 맞춰가고자 합니다. 이번 시즌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주제는 Things.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균형을 맞춰가는데, 아침밥을 꼭 챙겨 먹으며 하루, 더 나아가 앞으로 닥칠 모든 순간의 균형을 맞추는 저의 이런 슴슴한 습관들이 이번 시즌에 에이카 화이트와 많이 닮아있죠. 그리고 궁금하더라고요. Things for Balance를 패션 아이템으로 어떻게 해석했을까? 가장 먼저 착용해본 아이템은 클로버 베이포드 자켓. 디자인은 90년대 캐주얼 무드를 상징했던 베이포드 자켓을 베이스로 가져왔는데, 이런 과거의 디자인적인 요소와 실루엣적인 부분은 트렌디한 요소를 적당히 반영하니 신과 구의 조화가 굉장히 재밌게 표현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그린 컬러가 되게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면서 전혀 촌스럽지 않은 게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원단은 탄탄하고 밀도감이 좋은 트위 조직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오버 실루엣이 유려한 듯 하면서도 강하게 잡히더라고요. 또 기장은 비교적 짧은 편이라 이렇게 레이어드 플레이를 하기도 좋았네요. 함께 착용한 팬츠는 더블리 데님으로, 이 아이템 역시 오리지널 아카이브를 베이스로 전개됐어요. 특히 재밌었던 건 데님 원단의 겉과 안을 믹스매치해서 연출한 디테일들. 겉과 안의 배색이 굉장히 위트있지 않나요? 거기다 리베 플레이를 통해 뭔가 묵직하고 투박한 데님을 시원하고 경쾌하게 풀어낸 느낌이에요. 실루엣은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으로 여유로운 듯 하면서 슴슴한 느낌인데, 약간 룩의 포인트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아이템이 되어주지 않을까. 사실 오늘 준비한 아이템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럭비 티셔츠예요. 이 아이템 역시 럭비 티에 오리지널리티를 살려 에이카 화이트만의 밸런스를 절묘하게 집약시킨 아이템인데, 오렌지 앤 블루 컬러 바레이션으로 역시 레트로한 무드가 굉장히 짙게 느껴지는 아이템이에요. 특히 저는 견고하고 탄탄한 원단감에서 느껴지는 촉감, 또 그런 원단이 만들어주는 여유있는 실루엣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원단과 핏적인 포인트 덕분에 스웨트 팬츠를 자주 착용하는 등 비교적 러프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들이 슴슴한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후판의 입체적인 자수 디테일도 전체적인 무드와 정말 잘 녹아들었는데, 그냥 고민 없이 어떤 팬츠에든 슥 걸쳐주시면 라이프 스타일이 됐든 무드적인 스타일이 됐든 밸런스를 절묘하게 잘 잡아줄 거예요. 마지막은 가장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멋스럽게 즐길 수 있을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카의 그런 원단적인 철학도 너무 좋지만 특히 스웨트의 린 넓이가 비교적 좁아 매년 에이카의 스웨트 아이템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에이카는 원단이다. 같은 후드지만 타 브랜드와는 달리 착용했을 때 느껴지는 좋은 소재감, 또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여유로운 실루엣이 매번 군더더기 없이 마음에 듭니다. 다른 의미로 전체적인 밸런스에 있어 가장 완성도가 높은 아이템이랄까? 그냥 이 아이템 역시 어디에든 가볍게 걸쳐주세요. 다양한 무드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에든 자연스럽게 녹아들 거예요. 솔직히 옷을 보고 입어보는 것만으로 이번 시즌 이 브랜드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밸런스에 대해서는 완벽히 공감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의미 없이 막 찍어내는 옷들보다는 훨씬 의미 있고 값지고 앞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 이 밸런스에 대해 이 브랜드가 증명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의미적인 걸 떠나 좀 제가 보여드린 스타일링이 앞으로 반바지들의 아침 코디 고민 시간을 줄여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어거지로 아침 준비 시간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이 브랜드가 매 시즌 목표로 하는 이 괄호 안의 밸런스를 언제가 됐든 좋으니 제가 꼭 한번 채워보고 싶은데, 이를테면
Atmosphere gets swallowed.